아, 잘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아유. 아이고, 밤 되니까 더 예쁘네. 아까 공항에서 제주도에서 뭐 각양각색 많은 사연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사연 부분 한번 꾸며봤어요. 아, 와, 역시 이제 복덩이 들고 이게 시청률이 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또 지금 전국구로 이렇게 다 있네. 근데 사연이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 해외까지. 진짜 퓨전 밴드? 밴드도 있고 해녀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을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가 모여 두 번째 청춘을 함께하고 싶은 한원리 567 퓨전 밴드입니다. 한원리? 한원리가 어디? 한원리가 어디예요? 전화기 있어요? 아, 운전 안 하니까 내비가 안 되잖아. 아 참, 그래도 다 있어. 아 진짜로? 한원리. 이번에 저희 마을에서 제1회 마을음악축제를 열게 되었는데요. 11월 한원리. 15일이면 오늘이야 이거. 한원리 지금 우리가 여기인데 한원리가 여기 있다. 가깝네. 15분 찍히는데? 10분. 10분 찍혀? 10분 딱 10분 찍혀. 바로 옆이네. 10분 찍혀. 제 1회 마을 음악 축제를 빛내주세요? 그 뭐야, 우리 초대 가수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가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청춘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저희 무대에 축하 응원을 하러 와주신다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건 너무 한번 가도 안 되나요 이런 거는? 그럼 오늘 갑자기 초대 가서 서프라이즈 가는 거야. 가볼래? 나 가볼래요. 10분밖에 안 걸린다며. 아니 복화 몰고 그냥. 아 그러면 갑자기 가가지고 마이크 우리 거 마이크 쓰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복덩이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실까? 바로 무대야, 바로 무대야. 오, 거기서 하신다. 우리가 앉아서 보자. 오.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졌는데. 사람 많다. 아니, 우리 이거 아니었잖아. 이번 순서는 우리 한원 567 퓨전 밴드 밴드 공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567 밴드의 순서인가 봐요. 아, 567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아, 저분들이시에요? 567 밴드. 멋지다. 나는 이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50대, 60대, 70대. 사연자 좀 디테일한 얘기 들으셨어요? 드럼 치시는 어머니 그리고 한언니 이567 밴드 사연을 딱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안 좋은? 아픈. 예, 아픈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드럼은 그러면 어떻게? 드럼은 제가 4년 전에, 4년 됐다. 제가 좀 큰 아픔이 있었어요. 아프셨다는 그게 혹시 어떤 일이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제주도 엄마한테 왔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제 가슴속에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하나를 안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또 이 드럼 하면서 제가 또 할 일도 샀고 또 삶의 의미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567 퓨전 밴드의 멋진 노래 선물 여러분 큰 기대와 함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67 화이팅! 화이팅! 첫 데뷔 무대. 하나, 둘, 셋, 넷. 멋진 세상을 나 혼자 걷는다. 오. 네.
아, 저분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하다. 그럼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이제 애초에서 울지 않게 해줘. 슬픈 기억. 다 같이 그지마 그지마 그지마. 난 아직도 신난다. 지금까지 한원 567 퓨전 밴드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희 이제 나갈 준비해야겠다. 지금 우리예요? 네, 맞아요. 아, 떨려, 아, 떨려. 아,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적응이었다. 아, 너무 진짜 반복이네. 이거 한번 만져봐봐. 저 엄청 떨려요. 네, 원래 엄청 떨려요. 오, 장난 아니죠. 결혼식 축가만 봐도 떨려 하는데. 미치겠지. 한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한마당 음악 축제.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수 우리 김호중, 송가인 두 분의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찾아가는 복덩이 남매 동생 호중이 누나 송가인이여라. 네, 먼저 제 1회 마을 음악 축제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네. 저희가 그 사실 사연을 받아서 네. 이곳 저희 한원리까지 오게 됐는데 네.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567 밴드 앤 색소폰 앙상블 분들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대기실에서 567 밴드 팀원분들을 보니까 네. 뭐 음악하실 때만큼은 절대 나이도 잊어버리시고 그간 있었던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 무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봤거든요. 네. 그래서 누나랑 한 이야기가 우리도 참 저런 건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럼요. 열정과 네. 정말 청춘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긴말 필요 없이 저희 무대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첫 곡은 때라는 곡입니다. 그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언젠가는 지나갈 거고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견뎌왔다라는 결국에는 웃는 날이 온다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가진 때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곡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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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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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은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이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어어 한 번 더. 어어 어어어 한 번 더.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오, 그때 그때. 아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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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아, 그러면은 앵콜 해야죠. 뭐, 아니 그러니까 좀 개사 좀 하려고. 뭐 우리 만약 진도아리랑 앵콜 나오면 잠깐. 제주 하면 뭐가 딱 떠오를까요? 제주 하면 돼지. 한라산. 한라산. 갈치. 갈치. 애니 오징어. 제 흑돼지 흑돼지 제 흑돼지 맞던 거 같아. 불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아 근데 너무 긴데? 아, 계속 먹고 먹는 거네. 아니 나는 오늘 한 19곡을 준비해왔는데 한 곡 끝나자마자 갑자기 앵콜이라 그러면 두 곡만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이광조 선생님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음악 선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으셨나요? 그냥
지나간 바람이라면 모르는 타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욱더 하겠지만 가까이 멋있어. 거의 이렇게 입고 하시는 분은 장사익 선생님밖에 없으실 거예요 아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사실 전 오늘 전해드린 이 두 곡이 정말 한언니 567밴드에 큰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